가장 궁금한 건 아무래도 이민정 씨가 어떤 드레스를 입을까죠? 드레스를 보러 다니실 때 M사나 또 R사 이렇게 좀 많이 보셨었거든요. 전혀 모르겠어요. M사, R사. 아니면 엠마와스 이런 헐리우드 스타들이 좀 즐겨 입는 브랜드인데요. 또 이민정 씨가 입는 옷은 국내에 책정되지 않은 스페셜 오더로 옷이 들어오지 않았을까 싶어요. 뭘 입은들 예쁘지 않겠습니까? 이제 열흘 후면 부부가 되는 두 사람, 서로를 아끼고 사랑하는 만큼 행복하게 잘 사실 겁니다. 8월 10일 결혼식장에서 다시 뵐게요. 축하합니다. 용서하세요. 정말 죄송합니다. 드라마와 뮤지컬 무대에서 활약 중인 배우 송창희 씨와 뮤지컬 배우 리사 씨. 뮤지컬계의 스타 커플이었던 두 사람이 결별했다고 합니다. 지난 2011년 뮤지컬 광화문 연가에서 만나 사랑을 키워왔던 두 사람이었는데요. 그냥 저는 그냥 강하게 전혀 생뚱맞은 분위기에서 나랑 사귀자. 털털하고 정말 마음씨가 정말 아름다운 사람인 것 같아요. 지난 5월에도 야구대회에 시구자와 시타자로 나서며 공개 데이트를 했던 두 사람인데 대체 언제 헤어진 걸까요? 지난 5월에 헤어졌고요. 성격차가 있어서 여러 가지 마찰이 있었던 것 같다. 그래서 이제 헤어지게 됐다라고 말을 하시더라고요. 지난 봄까지 함께 무대에 오른 뮤지컬 공연을 마친 이후부터 만나는 횟수가 뜸해지며 이별 징후가 나타났었답니다. 그 두 분들이 막 쾌활하고 자기 얘기를 이제 피시콜콜 하는 성격이 아니어서 표시가 나고 막 그러진 않는데 공연 준비하면서 같은 업계 동료로서 서로 잘 지내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내 할 일을 하고 정정당당히 나갈 겁니다. 헤어져 각자의 길을 가고 있는 두 사람. 아픔을 딛고 좋은 모습 보여주길 바라겠습니다. 수영 씨, 소녀시대가 주말에 일을 했네요? 아, 어마어마했습니다. 네. LA가 떠들썩했는데요. 네네. 그 현장 한밤이 취재했죠? 네, 괴물 투수 류현진과 추신수 선수가 맞붙는 그 짜릿한 순간에 태연, 티파니, 써니가 총출동했습니다. 이 애국가에서부터 류현진 선수와 호흡을 맞춘 하이킥 시구까지 LA 현지 밀착 취재했습니다. 한국인은 괴물 투수 류현진, 그리고 메이저리그를 접수한 출루머신 추신수, 대한민국 국가대표 걸그룹 소녀시대까지 세계인이 주목한 뜨거운 만남을 공개합니다. 소녀시대가 미국 LA로 떠난 날 배웅하기 위해 제가 직접 찾아갔는데요. 스트라이크! 한밤에서 나왔어요. 반갑습니다. 진짜 놀라셨어요. 안녕. 아, 챙겨주시네요. 테티서 세 분이 간다고 얘기를 들었는데. 테티서입니다. 테티서! 네. 아, 죄송합니다. 제 발음이. 다른 분들은 어디 가셨어요? 아, 태연씨! 써니씨는 또 차에 있으세요? 아니요, 써니는 다른 해외에서 이제 글로 넘어오는 걸로. 아니 그러면은 시구는 어떻게 보면 세 분이서 같이? 저는 애국가, 우리나라 애국가. 하니씨는 그때 한번 가셔서 패대기 한번 치고 오셨잖아요. 지난 5월 LA 다저스 경기에서 시구자로 나섰던 티파니씨, 당시 잔디에 공을 강하게 내리꽂으며 패대기 시구로 화제가 됐었죠. 한 가지만 좀 부탁드리면, 저 유현진 선수 먼 친척이에요. 네, 그래서 진짜요? 한 번도 못 봤지만 같은 문화 류시더라고요. 그래서 네, 제가 여기 그 팬네트를 썼어요. 오, 전달해 네. 드릴까요? 진짜 그렇게 해주시겠어요? 아, 진짜 마음이 아름다우시죠. 전달해 드리겠 제가 들었는데 진짜 전해주셨다고요. 파이팅 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기운을 스트라이크! 자, 저희 힘찬 기운을 받아 출발하는 티파니와 태연 씨. 이날 취재진과 팬들의 열기도 아주 뜨거웠는데요. 태연 씨 잘 갔다 오세요. 파이팅! 예, 하이파이브! 요! 하이파이브 한 번! 와우! 좋았어! 자, 한편 한국 시간으로 28일이었죠. LA 다저스 류현진 선수와 신시내티 레즈의 추신수 선수, 코리안 빅리그의 역사적인 맞대결이 펼쳐졌습니다. 자랑스러워요. 이날 경기장에는 월드스타 싸이와 송승헌 씨가 관중석에서 응원하는 모습이 포착돼 더욱 화제가 됐었습니다. 분위기가 고조된 다음 날 경기가 시작될 LA 다저 스타디움에서는 코리아 데이를 맞아 많은 팬들이 모였는데요. 송시대 팬들. 다들 표정 모르시는 것 같은데요. 오늘의 시구자로 마운드에 오를 써니 씨. 포즈 간단하게 보여줄 수 있어요? 이거 던져도 돼요? 자, 과연 써니의 시구 포즈는?
귀엽네요. 귀여워요. 밖에 한국인의 애정을 담은 한국식 인사를 전하도록 하겠습니다.